이런들 오늘은 초보 운전자와 고의물 운전자의 차이점을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초보 운전자, 그들은 앞만 보고 운전합니다. 온몸에 힘이 꽉 들어가 있으며 핸들을 돌리는 것은 그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죠. 저기 앞에서 우회전해야 돼요.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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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고의물 운전자를 봅시다. 그들은 앞만 보는 것이 아닌 주위 상황 모든 것을 살핍니다. 옆집 아저씨가 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로 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도 그들은 전부 알 수 있어요. 고도로 발달된 운전자는 독수리와 구분할 수 없다. 지금 고속도로 1차선에서 시속 40km로 달리고 있군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2차선으로 빠지고 싶은데 차선 변경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고의물 운전자. 에이. 가자. 200km 돌파, 300km 돌파, 400km 돌파, 450km 돌파. 그리고 여기서 점프. 그렇지. 가자. 다시 초보 운전자. 차선 변경할 때 브레이크 밟음. 속도를 줄이고 왼쪽으로 들어와서 잠시 대기 타다가 천천히 출발. 아니 이쪽이 아닌 것 같아. 다시 오른쪽으로 속도 줄이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아야야야 죄송합니다. 고인물 운전자, 차선 변경할 때 자동차 회전함. 나이스 샷. 그렇지. 타이어 반갑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예, 예. 아이, 잠시만요. 아이, 팔이 안 닿는데? 고인물 운전자. 멀리서부터 카드를 던짐. 차를 이렇게 아 좀만 좀만 옆으로. 됐어. 주차 완성. 이 아니라 아 벽이랑 너무 떨어진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뭐 대충 주차는 성공했군요. 고인물 주차 끝. 아이쿠 이런 젠장. 아니 아저씨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어? 아니 이것도 사고 나면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젠장 너무 머리 아픈걸. 고인물 운전자. 아 누가 내 차 박았으면 좋겠다. 초보 운전자는 운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아이고. 어?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프라. 아니. 하지만 고인물들은 속도를 내릴 때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기어를 내려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렇지. 이거지. 기어 변속을 통해서 속도도 줄이고 배기음도 챙기고 일석이조의 효과. 초보 운전자는 자동차 뒤쪽에다가 초보 운전을 붙이고서 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운전을 조금 못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 거예요. 고인물 운전자. 보통 자동차에 스티커가 많을수록 레이싱 기술이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죄송해요. 제가 초보 운전이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경적 소리가 들리면 긴장함. 고인물 운전자. 뭐야 이거? 나랑 달리고 싶어? 그렇다면 달려야지. 가자. 경적 소리는 드래그 레이스를 시작하자는 뜻.